소중한 여행인데 단 1분도 허투루 쓸 수는 없지. 일정은 분 단위로 꼼꼼하게 짜고 예산은 엑셀로 다 정리했어. 효율적인 동선을 위해서 동백섬은 필수. 동백섬 한 바퀴 돌고 나서 더베이 101 야경 보면서 맥주 한 잔. 완벽한 부산 여행 코스야. 여행? 아, 무조건 인별각이 나와야지. 특별하고 힙한 거, nope. 느낌 있는 거 그런 거 알지 알지. 해동수원지 대박인데? 야, 그리고 어른대도 진짜 예뻐. 산책하고 오리물고기 코스? 와, 이거 진짜 찐이다. 너는 어디 가고 싶어? 너는 어디가 좋아? 다들 그렇다면 오션뷰 호텔에서 호캉스가 딱인데? 바다 보면서 반신욕도 즐기고 룸서비스로 맛있는 것도 먹고, 아, 사람들이랑 딱히 부딪힐 일도 없으니까 제대로 휴가 즐길 수 있겠다. 응? 한 군데만 간다고? 아, 기왕 부산 가는 거 한 바퀴 쫙 다 돌고 와야지. 할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하고. 아, 이것 봐, 이것 봐. 아니, 부산 해안가 드라이브 코스 이거 진짜 알차지 않아? 아, 나는 너희들이랑 송정도 보고 싶고, 해운대도 보고 싶고, 강할리도 보고 싶고, 아, 그냥 나는 부산에 있는 바다는 그냥 다 보고 싶어. 숙소에서 와인 한 잔. 짠! 어, 너무 좋아! 아, 드라이브. 드라이브 괜찮지. 드라이브 하면서 바다 보면 그것도 힐링 될 것 같아. 그럼 해안가 드라이브 하고 마린시티 영화의 거리 가서 광안대교 야경 뷰 보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산책도 하고, 그럼 딱 언택트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뭐야? 너 이거 봤어? 이기대 해안 산책로? 여기 완전 뷰 맛집인데? 진짜 약간 뷰가 상큼해. 나 이기대로 트레킹하러 갈래. 아니, 여기 예쁜 것도 너무 많고 사진 찍을 수 있는 데가 일단 엄청 많아. 우리 요즘에 유행하는 그 아웃도어 컨셉 사진 찍자. 해성대 해녀촌. 나 여기 꼭 갈래. 여기 너랑 같이 가면 진짜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바닷가 일몰 배경에 파도에 생각만 해도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 우리 태종대 해녀촌에 사회적 거리 유지 딱 하면서 해산물에 소주 한 잔 어때요? 자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다들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일사불란하게 행동해야 돼. 우선 재밌고 알차게 놀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 언택트 캠핑이 베스트지. 넓게 탁 트인 대저 생태공원 캠핑장으로 가자. 다들 불만 없지? 불만 없지? 불만 없지? 불만 없지? 우리 부산에서 어디 갈지 정해볼까? 나는 구름다리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 송도에 구름다리가 최고야? 아, 청산포에도 구름다리가 예뻐? 그러면 다수결로 결정할까? 자, 그럼 이번에는 송도로 결정. 야, 영궁 구름다리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래. 야경도 너무 예쁜데? 사진 많이 찍어야겠다. 여행도 다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해. 부산이라면 레저 스포츠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여행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군. 부산하면 바다지. 서핑도 배우고 성취감도 얻고. 너희들 나중에 재밌어서 더 하자고 난리 날걸? Nope. 수영 못한다고? 내가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 물에 빠지면 내가 구해줄게. 안전하게.